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178일째 필사하는 날입니다. 저는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를 통째로 필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66조 필사를 하게 됩니다. 40분부터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절이 바뀔 때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런데 그게 뭐 보통은 비염 뭐 이런 걸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저도 약간 이제 재채기를 하고 콧물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재채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기침을 하는데요. 그게 알레르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기침이 나올 수 있음을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침 알레르기는 저체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제 경우에는. 그래서 처음 이 기침 알레르기를 알게 된게몇년 전인데, 여름인데도 막 기침이 나오고, 이게 감기인 줄 알았던 게 감기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아주 예전부터 다니던 병원인데 좀 멀어서 못 갔던 그곳에 갔더니 그 기침 알레르기인 것 같다고 하셨고, 그 약을 먹으니까 바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침 알레르기가 맞았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저체온이라는 거, 온도가, 내 몸의 온도가 약간 내려가면 이제 그렇게 기침이 나오는 거고, 이게 감기하고 그 기침이 구별이 돼요. 제가 기침을 하는 제가 그거를 구별을 할 수가 있어서, 딱그 기침 알레르기에 기침이 나오면, 아, 제가 내 몸의 온도가 조금 낮아졌구나, 이거를 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온도와 제 온도를 이제 맞추느라고 얇은 옷을, 겉옷을 입는다던가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이 이제 아직은 덥지만 가을로 가는 시점이고, 아침에는 약간 찬바람이 불고 이러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관절기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시면, 이제 그게 나타날 때가 됐으니까 준비를 하시고, 또 이제 해결책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저처럼. 네,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가을이 온것 같습니다. 가을이 이미 성큼 와서 기다리고 있다.
패스를 해볼까요? 10분간 패스를 할 거고요. 중간에 제가 몇 분이 남았는지 한 번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녹음한 새소리를 BGM으로 틀고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 손자가 이마를 부딪혀서 호호 해달라고 가만히 서 있었었는데요. 그걸 시작으로 이 박완서 작가님은 자신이 어린 시절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입김이 비단 상처가 났을 때 그렇게 불어주던 것만은 아니었다. 오늘은 그 얘기예요. 제가 오늘 표시한 부분은 그분들의 입김은 온 집안에 서렸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엄마나 엄마가 이제 집에 안 계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대문간에 들어서자마자 알아맞힐 수가 있었대요. 집안 전체가 썰렁해서. 근데 그 썰렁하다는 게 뭐 기운이 썰렁하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느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스콧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장소설인데 그 주니어 소설로 분류가 되긴 하는데요. 거기서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주인공이 가출을 했다가 다시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요.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오는데 집안이 너무 깔끔하고 평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뭔지는 몰라요. 위치가 바뀌거나 뭐 물건이 바뀌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 무언가가 이상하게 예전에 내가 나올 때의 집이 아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알게 되죠.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가출을 하고 그게 아빠 때문이고 뭐 이런 여러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엄마는 아들이 그렇게 집을 나가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게 됐고 그 엄마가 계시지 않은 집을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무언가가 빠져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박완서 작가님도 이 책에서 그렇게 써놓으셨거든요. 그 마음의 느낌이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대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는데 그 실제하는 이거 말고 이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거 있잖아요. 표현하기 힘든, 말로 표현하기 힘든 하지만 직감? 네, 그냥 내 몸과 마음이 그냥 아는 거죠. 어떤 것이 달라진지는 잘 모르지만 여하튼 이게 바뀌었구나. 이 기운이 바뀌었구나. 이런 걸 좀 느끼는 건데요. 그만큼 이제 그 엄마라는 존재는 집에서 굉장히 커다란 부분인 거죠.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가족이 느끼는 그 기운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박완서 작가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마가 계시지 않을 때는 대문간에 들어서자마자 알아맞힐 수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게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게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독립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러면서 그 엄마랑 떨어져서 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엄마하고 좀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엄마가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제 주변으로 제가 나이가 좀 들면서 엄마가 돌아가시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 엄마가 나와 지금 같이 살고 있진 않지만 이 엄마가 있고 없고의 그 차이가 정말 큰 것 같아요.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엄마가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완서 작가님은 나이가 더 많으시니까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게 더 많겠죠. 손주를 보고 계신 그 나이에도 예전에 그 할머니나 엄마의 사랑스러운 따뜻한 그 입김을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글로 쓰시는 거 보면 엄마라는 존재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거부할 수 없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나이가 든 할머니가 돼서도 할아버지가 돼서도 계속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아, 병구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 박완서 작가님의 글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여성이기도 하고 이 글을 읽는 저도 여성이기도 하고 나이도 제가 점점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 제가 20대 때 이 책을 읽었다고 하면 조금은 또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책이 주는 힘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게 같은 책을 내가 몇 살에 읽느냐에 따라서도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저도 20살 때 굉장히 좋았던 책을 다시 읽기도 하는데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재미있고요. 앞으로도 네, 이 박완서 작가의 글 속에 어머니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머님의 입김이 온 집안에 퍼져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벌써 목요일이에요. 그쵸? 네, 내일은 금요일이고요. 주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만나다 보니까 일주일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좋기도 하고 네,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제 조금은 한낮을 빼고는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선선해져서 조금은 살만한 것 같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시원해지겠죠. 오늘 아침에는 바람이 엄청 좀 차갑더라고요. 관절기, 알레르기 저처럼 있으신 분들은 네, 이제 준비하시고 계절을 받아들이실 준비를 하라는 신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필사하러 오겠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나중에 다시 또 보시고 필사를 하시는 분께도
제가 화이팅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